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잡수합니다. 아, 간만에 또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랑 함께하면서 오늘 또 촬영을 또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반갑습니다. 우리 또 실시간 보고 계신 사장님들 어서 오시고, 면세점에서 온 산토리 위스키 이거에다가 얼음 넣은 컵에 이 탄산수를 넣고 맛있게 하이볼. 예, 거기다가 참치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 참치에. 그리고 참치 옆에 있는 이 모듬새우에 그 롯데마트.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구매를 해왔고요. 좀 늦은 시간에 가니까 원래 39,980원에 팔던 거를 33,980원, 약 15% 약간 좀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좀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새우에, 모듬 새우에는 요거는 뭐 단새우, 딱새우, 그리고 요거는 좀 흰다리 새우, 요렇게 해가지고 3만원에 이렇게 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김도, 아 김이 아니라 이건 초장이구나. 초장은 따라왔으니까 먹도록 하고. 모양 이렇게 하는 게 이쁠라나? 예. 자. 아, 모듬 새우. 그리고, 참치. 어우. 하이볼. 요 정도는 해야 진짜 하이볼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하이볼 비율이 궁금하네요. 자. 비율은 뭐? 자. 적당히 이 정도 넣고 레몬 넣어서 탄산수를 하이볼을. 예. 야, 색깔 이쁘지 않아요? 어우야. 컵이 크면 힘든 게 옆으로 질질 셀라 그래요. 아, 위스키 향이 싹 나면서 탄산이 산뜻하면서 크, 시원한 게 좋네. 아유, 자. 아유, 시작은 기름기가 좀 덜한 요 눈다랑어. 난 좋아, 눈다랑어. 이게 좀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기름짐이 없다고 좀 소외를 받는 그런 참치지만, 아우, 저는 좋습니다. 새우 종류별로 한 입 드셔주세요. 아유, 그래야죠. 참치 하나만 더 먹게. 아, 참, 지금 참치가 너무 맛있어서 이제 싹 기름진 거. 어우, 자, 기름진. 참치에다가, 아, 무슨. 안 풀어지는 와사비를 딱 해가지고. 어우, 가자. 아, 하이볼이 확실히 깔끔하네. 깔끔해. 홈막으로. 뱃살 쪽, 요거는 기름진 쫙. 아우. 자, 우리 여러분들, 새우. 자, 4K 카메라요. 니가 열리라 했듯. 아우,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카메라. 와. 사사. 아우, 단새우 맛있어요. 이거 단새우, 우니, 연어알 해가지고 감튀김에 딱 싸서 먹으면 그것도 기가 막힌데, 아, 그냥 와사비만 찍어 먹어도 기가 막히네. 다음, 여기 이제 흰다리 새우. 아,
김다래전 확실히 단새우 요거에 비해서 탱글해요. 탱글한 게, 아, 이거 씹는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새우 가운데는 뭔가요? 자, 요거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또 딱새우. 한 명부터 사사. 수줍음이 많네요. 안 나오네, 잘. 어. 아. 새우, 요, 딱새우 같은 경우는요, 살짝 축소된 그 랍스터에 먹는 느낌, 살짝? 예. 네. 좀 한 두 마디 정도 더 까줬으면 더 잘 나왔을 텐데. 어구, 야, 이따 줘. 응? 아이, 사사. 아. 아유, 초장에. 새우는 또 초장 찍어 먹어도 또 맛있어요. 참치. 어? 자, 한 잔 또 말아 봅시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여기다가, 예. 네. 이야. 아유, 또 사사. 아우, 좋다. 어? 아우, 진짜 흰다리 새우회는 탱글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생새우회를 생각보다 그거 안 드셔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야, 근데 흰다리 새우회는 진짜 탱글하고 맛이 좋거든요. 요거는 꼭 한번 나중에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아유, 또 사사. 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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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는 기회 되면 모둠 새우회로 한번 꼭 드셔보세요. 이 새우가 가진 매력이 확연히 다른 걸 아실 거예요. 새우면 뭐 다 똑같은 새우지, 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딱새우 다르고, 단새우 다르고, 요, 흰다리 새우 다르고. 아, 참다랑어는, 하, 진짜 이, 상당한 기름짐이 많아요. 통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보통 와사비를 이 정도 먹는다 그러면 굉장히 맵잖아요. 근데 이 참치 기름이 그 중화를 시키면서 맵지 않고 딱 와사비 그 씹는 그 질감, 그것만 살짝 납니다. 네. 자, 사사. 아우, 절대 참는 게 아니에요.
아우 깔끔하고 좋다. 요거 술 그렇게 독주 같은 거 잘 못 드시는 여성분들 요런 분들이 좀 되게 많이 찾을 것 같아요. 보니까 하이볼 요거는 참치 무순 새우 해가지고 오야 어이 아 이런 이 조합에는 기름진 참치가 좀 들어가야겠다. 어? 야. 아, 이제 얼음이 거기 녹았네. 여보, 아메리카노 같은 다 이렇게 좀 입에 기호에 잘 맞는 그런 커피 한잔 하면서 술 드세요. 이게 아니라 술 처먹고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술 깨라 라고 하면서 헛개 술을 우리 와이프가 시켜줬네요. 에. 아우 잘하고 좋네. 에. 자, 여러분들, 자, 서서. 자, 무술 너무 많이 갖고 왔다. 刷刷 아삭 맵싸한 게 아우 자 어이 사사 자, 여러분들 오늘 하이볼에다가 참치, 새우회를 먹어봤는데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요 하이볼 같은 경우는 막 독한 술 향이 탁 넘어가는 게 아니라 탄산수의 청량함 그리고 아, 되게 편한 목넘김 이렇게 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아, 그런 또 훌륭한 술인 것 같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 남은 안주는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